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6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1.53% 상승, 코스닥 플러스 1.6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141억 매수, 기관 거래소에서 1616억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 1183억 매수, 기관도 1000억대 매수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선물도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미국 전일 상승에 따른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특이한 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순환매 형식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삼성전자 상당히 4% 가까이 급등했고요. 나중에 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40일의 지지를 오늘 받아서 반등 시도 나왔고, 5일과 20일의 저항대에서 멈춰주는 그런 하루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만 보게 되면 어저께 상황에서 240일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모습, 주가 하락도 보였는데 다행히 미국장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 시도 같이 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코스닥도 자 20일과 5일선 저항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체크했던 자리 정도까지는 와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상 5분봉으로 한번 보자면요. 여기 전고점대 저항에서 멈추고 있는 모습인데, 자, 내일이라도 갭 상승으로 2430 라인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는다면 2450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오늘처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같이 동반되어야만 그 상황이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저항대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였으나 자, 지지권에서 지지를 잘 받아서 반등 시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863 전고점 라인에서 일단 장 인근에서 마치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양대 시장 같이 좀 서줬네요. 보이시죠? 거래량 쓰면서 양봉. 자, 일단 오늘 모습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간별로 누적 보시면, 자, 이틀 동안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는 초반보다 나중에 많이 좀 약화되면서 끝났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조금 매수세 들어온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들이 한 1000억대 이상 사주었다. 자, 선물 만기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의 환매수는 뭐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은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내일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한번 보시자면, 자, 3개월 누적인데요. 코스피 급락할 때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입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때 외국인 좀 들어줬고 그 이후에 지금 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는데 포지션이 상승으로 완전 다시 예전 상황보다 다시 매수세가 더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하락할 때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가 있었다. 선물 지수 하락할 때 외국계 대량 매도세 때문에 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죠. 자, 이제 하락폭을 좀 멈추고 살짝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이 환매수를 좀 늘여놔야 됩니다. 늘여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반등할 때 더 용이하게 반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정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큰 전광판 보시게 되면 IT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다. IT가 기존에 시장이 랠리할 때 IT가 선두였거든요. IT 전기전자, 저는 그냥 통상에서 I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랠리할 때 IT가 좀 랠리를 했었고, 시장 조정 시에 IT가 조정을 받고 있었다. 원래는 IT가 장 상승할 때 주도주였거든요. 다시 IT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 조선주가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이제 턴하려는 모습을 확신을 좀더 가지게 되고 있는데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12.5% 급등했습니다. 현대미포도 며칠간 낙폭을 많이 많이 하는 5% 이상 상승. 자,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네요. 자, 그리고 건설주도 일부 이제 반등 시도 나왔고, 자, 철강은 여전히 아직까지 통상 문제 때문에, 미국 관세 문제 때문인 듯 합니다만, 오늘 보합권이고요. 석유화학 종목들도 반등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현대차 반등 성공했고요. 자, 오늘 내수주 관련해서는 신세계 반등 4% 가까이 반등했네요. 자, 증권주도 대부분 반등 성공했습니다. 자, 보험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제약주도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들이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오늘 반등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제가 IT 전기전자에서는 관심권으로 보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 괜찮다 그랬습니다. 뛰어버렸습니다. 자, LG전자도 괜찮다 했는데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 시도 나오는 4%대 오늘 반등 시도 나왔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오늘 매수세가 많이 잡히고 있으니 이거 눌림목 주면 한 7만 9천 원에서 8만 원대 눌림목 주면 다음 타자로 교체 매매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급증에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장대 양봉 시연, 8만 5천 원대 인근에서는 좀 저항받을 수 있겠으나, 자, 눌림목 매매 시도해 보겠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LG전자로 눌림목 매매해 보겠다. 이것도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는 종목이다. 자,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의 삼성전자는 오늘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매수세가 없다.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실렸으니 조선주의 이제 귀환이 곧 돌아오는 거 아니냐, 조선주의 귀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추세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저점을 잡고 높여가면서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카카오도 반등폭 상당하더라고요. 카카오도 이제 관심권에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 자, 반등하다 5일선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수가 반등 시도 나오면 뭐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5일과 20일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수가 조금 좋아,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돌파 시도 나오면 이것도 뭐큰 무리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외국, 미국 선물상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0%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 플러스 0.25%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도 추가 상승 일단은 가능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시아 시장도 보시면 니케이 플러스 1.79% 상승, 상해종합 플러스 1% 상승, 가권 1.33% 상승으로 오늘 마감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등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였는데 거의 보합으로 끝냈네요. 그죠? 그쵸? 순매수세 늘어나가다가 순매수세는 다 반납해버리고 보합 정도로 끝낸 그런 프로그램 매매였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 시장, 20일과 코스피 시장, 5일과 20일선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2450까지 돌파 시도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21선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가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주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확대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